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그리고 광동 프릭스 두 팀 모두 급한 상황에서 자, 외나무에서 만난 이 두 팀이 되겠습니다. 세주하니까 살짝 각을 보나 했습니다만 네. 굳이 가기보다는 네. 뭐 알아서 좀 버텨라 라는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또 정글링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알죠? 서로 보고 서로 있어요. 알죠? 그리고 이지리얼도 집타임 꼬았어요. 팩, 예. 체력! 그리고 안젤리 어그로 있고 광동프릭스가 확실한 득점을 하는 그림인데요. 와, 와. 이거 광동프릭스의 바텀 직관은 신비존이 예. 굉장했는데요. 아, 누가 봐도 직관인 네. 줄 알았잖아요. 불은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줄거 주면서 네. 첫 번째 퍼탑을 빠르게 자 13분경에 깨버리는 광동프리스의 바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타워가 나갔어도 이런 말씀을 버티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CS를 보시면은 다루스도 CS가 네. 준수하고 빅토르도 그렇고 탑에서 오른도 레넥툰 상대로 굉장히 편하게 라인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젠지가 후반으로 갈 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탑 동선 지금 와드에 지금 민원 들켰고요. 젠지가 그렇죠. 만약 탑에서 이득 보면 좀 느낌이 다른데요. 자 폭내로 강대인이 시즈 네, 들어가면서 이거는 다 죽여내 봐야죠. 예. 자 한 바퀴 돌려주면서 아 4인 다이브도 왔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데미지가 좀 있는 게 레넥톤이 힘차게 라인전을 하면서 스노볼을 굴리고 있지도 못했는데 죽은 거는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유를 바탕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젠지가 자신감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한타에 대해서. 저 지금 그런 모습 계속 두드러지는 네. 것이 편하네요, 라인전이. 그리고 드래곤을 이스택을 쌓는다? 저는 광동 프릭스가 이번 드래곤 젠지에게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렌레토도 내려왔습니다. 자, 안드레 내려오면서 퀴드 불어주고요. 일단 퀴드. 자, 퀴드 잡히기 직전. 하지만 초식의 완성이 좋았습니다. 이거 뒤로 빠지면서 오면 딜? 이거 둘 다 잡을 수 있겠는데요? 아, 딜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 안 딜도 이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뭐, 예, 솔파울탄으로 시간은 끌겠지만. 하지만 이미 뭐 들켰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광동이 드래곤을 치고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러면 결국 데스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이게 안딜을 빨리 버리고 차라리 드래곤을 쳐서 그러니까요, 예. 그쵸, 이러니까 싶었는데 저 오지마 슬로우 묻혀주면서 화살!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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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오! 살아요! 아, 안딜의 기묘한 대모험이 성공인데요? 이러면 젠지가 따라가는데 시간이 좀 낭비가 되긴 했죠. 이야... 네. 그래도 드래곤 먹으면 뭐 상관없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빙이다 어차피, 오늘! 어차피, 예. 네. 어차피 뭐... 우리 이스택이면은 너희가 뭐 뭐라 해야 되는데 3스택 도전자한테 디바! 디바! 초대바! 3인 클릭 괜찮은데요? 그렇죠. 자, 그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몰라 밀어내고 드래곤을 0으로 광동이 먹는다! 야 광동 프릭스! 이것이 애니의 활약! 그렇죠. 이거 한 방을 위해서! 이게! 네. 아니, 이게 나오네요! 나왔어.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광동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을 해줬어요. 네. 다시 일어났죠. 드래곤이 반대로 나오갔으면 거기서 티버와 뭐 이제 정조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시너지를 하모니를 보여주지 못했으면은 저는 젠지가 좀 많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애니의 약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라보자. 근데 그렇죠? 지금 광동 프릭스 커버 오는 무빙이거든요. 약간 좀 뻔하다 이런 건가요? 저 속도도 피면서 바로 이착되어 이거 키죠 정요. 이제 누가 누굴 노리는 거죠? 티버! 누가 누굴 노리는 거죠? 일단 서로 한 대씩 와. 근데 오만 죽게 죽었어요. 광동 프릭스가 인수가 이제 시간 전기예요 지금. 와 그 전성기 활용을 해서 이제 드라마나 드라마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의 뭐 소위 사기 딜이 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합의 네. 파괴력이, 밸류가 분명 앞서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기분은 좀 나쁠 것 같아요. 네. 실점을 좀 계속 연달아 하고 있고 생각보다 크게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준으로 네. 계속 체력을 깎아놓는 것도 그렇고 자 불성조 자신감이 야 이 화면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불 선수도 진짜 자신감 넘치는 선수고 보여줄 때도 가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팀 성적이 아쉽다 보니까 본인의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시 한번 퀴드를 상대적으로 부려줍니다. 아, 근데 일단 두 대 이러면 자, 두 대를 버티면서 자, 그런데 위너는요? 할 수 있나요? 퀴드가 애니가 좀 멀었어요. 자, 이러면 레넥가 잠깐만요. 이게 이게 또 이렇게 되는데요? 누워 있으면 서로 누우면 기분 너무 좋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분위기였었잖아요. 바로 스 아이템에 인장 세 개 줬어요 이제. 아 맞습니다. 강화시켜 줬지요. 자, 이제부터 오른의 그런 장점이 더욱더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광동 프릭스가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이번 드래곤 무조건 챙겨야 되거든요. 싸늘하다. 네. 그렇죠. 싸늘하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거 이상한데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티버 이국 티버 잡아. 이비드 점프 이비드 점프. 아, 와, 안 되는데 위험하다 드린다. 안 되는데요 이게. 아, 바로 스톱하가 안 됩니다.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너무 딱딱합니다. 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이게 순간적으로 광동프릭스가 좋았던 좋아 보였던 부분이 애니가 상대 포커싱을 하고 녹였으면은 괜찮았을 네. 것 같은데 녹이지 못했어요. 이거 받은 데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41, 373 데미지 넣었지만 받아낸 데미지가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커리지하고 랜서의 궁극기가 켜져 있다는 게 이번 한타에서 좀 많은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젠지가 확 좋아졌는데요. 네. 젠지가 골드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래곤도 챙기기 직전이고 네, 자 그래서 죽이시는 건가요? 있어서 좀 텔 와보나요? 와요. 자 순간이들 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3스택 싸우면 혹시 모른다. 그렇죠. 드래곤이라도 이득을 보자. 혹시 모른다. 자 끌어주면 설명하고 애니 티버는 대박. 하지만 대장장이 신을 일단 노텔을 녹이긴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스하고 빅토리가 안전 피드가 반스하고 빅토리가 딜 계속하면 상대가 안 되는 더블 오 여기 피드 티버 있네. 아 이거 용도적이 정조준 또 집중력 살아 있습니다. 자 퀴드를 노리고 갔었습니다만 이것도 피해버리면서 드래곤까지 챙겨줬습니다. 아 이게 아까부터 저 빅토리의 존야의 모래시계가 존야의 모래시계 값어치보다 훨씬 비싼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광동프릭스 입장에서 무조건 걸어야 되는데 네. 저 수은 장식 뒤 존야의 모래시계 전부 다 압박입니다. 계속해서 사실 미드 애니가 활약하는 경기도 있었고 뭐 LCK에서도 결국 승리를 따낸 장면이 있긴 했지만 저는 그 경기들도 보면서 그런 생각 계속 했어요. 이거는 미드 애니가 캐리한 건 아니다. 자 거기서 별까지 실제로 한 3명씩 몇 번 기절을 시켰는데도 안 되잖아요. 서폿 애니는 캐리를 했어요. 특히 캐리아의 애니는 네. 아까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좀 힘이 좀 빠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걸면 랜서가 이거 녹을 수밖에 없죠. 랜서도. 그렇죠. 살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위에 사실 회전격 들어오긴 했는데 연기될 거 없습니다. 연기될 게 없습니다. 딜이 부족한가요? 아 이게 똘똘 뭉쳐서 어그로피플 또 너무 잘하는데 이거 그렇게 어떻게 이거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방도 되나요? 저 오렌이랑 바로 또 뭐 세 명이나 필인데요. 아 이게 안 되네요. 아니 이게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저기 뭐 안 돼요? 카사스 궁어 노래가 뭐 카사스가 와서 노래를 불러줄 것 같은데 올해 그렇지 않아도 LEC에서 카사스 나왔던데 이거 어떡하면 이거 아까워가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앞에 있는 이런 수비 방백들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탭을 누를 때마다 저 레넥톤의 050이 너무 뼈아프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네요. 이게 랜서가 050이었네요. 랜서가 진짜 라인전 잘하고 그런 선수는 맞지만 오늘 지금 캐스팅이 탑에서 버티는 능력도 그렇고 한타에서 오른 이니시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거 진짜. 보세요. 이거 자신감 와도 우리가 이겨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오른 17렙인 것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제는 뭐 앞서서도 안 점점 뺏기다! 성공하지 못해 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한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미 이거는 졌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도 안 되나요? 졌어요. 도망가야 돼요. 카이팅! 드래고 카이팅! 도망가야 돼요! 불 카이팅! 윈드! 도망가야 돼요! 제가 해봐야 되지 않나요? 불! 이러면 오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른 안 좋아! 자, 클레버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죠! 짧아요! 카사스 어딨어! 어그로핑퐁 예술! 각자의 역할, 어그로핑퐁 거리두기 예술! 광동프릭스도 물론 빠지는 과정에서 카이팅하는 구도 만들면서 나름 잘 싸우긴 했지만 그냥 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오른이 와 지금 정말 반신이잖아요 원래. 말 그대로 대장장이의 신. 그렇죠. 접신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는 뭐 그냥 불멸자인 거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딜러 치면 나름 딜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네. 타워 입장에서도 좀 어이가 없죠. 그렇죠. 지금 때리고 있는데. 뭐야 나 열심히 쏘고 있는데. 그렇지. 네. 잘못된 건가? 티버가 나왔지만 압박감이 전혀 전달되진 않습니다. 아, 저 티버도 지금 싸우러 들어가면서도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막 맞습니다. 그냥 고민형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면 집으로 보냅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일단 오른을 어떻게 할 아니 저 집을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오른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저 그러니까 그리고 저 딜러들은 신나게 때려. 뒤에서 근데 랜서가 렌서 와서 자 랜서 등장. 이거 다 잡아야죠. 그렇죠. 광고 왜 안 돼? 왜 안 돼? 한 번만 더! 거리가 안 됩니까? 이
이지리얼 앞이죠? 해야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아, 적을 보내요, 둘을! 너무 오버했다, 너무 오버했다. 이제 정비하죠, 정비하죠. 이야, 와, 이거? 이게 젠지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다. 예, 뭘로 와봐! 오른이에요, 오른이에요! 아니, 퀴드가 또 순간이동으로 언제 적진에 지금 그러니까, 위로가 그러니까 있었어. 이게 뭐예요, 저 위치 퀴드! 와, 게임 재밌게 합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와, 진짜. 너네 후반 약하다며 젠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있어요 지금. 아니 저 보세요 2014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방벽인 철벽인데요. 10명 중에 유일하게 노데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빅토르도 신이죠 지금. 자 이미 그 누구도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 포기하자면서 그래도 1데스를 일단 만들어주자. 이거 넥서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약간 네 만들어줍니다. 키드라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어 이거 괜찮아요. 키드, 키드 잡을만 이거 물러가는 게 맞나요? 잡을만? 빅토르 레이저 막 풀 레이저 쏘고 막 아 1대4로도 드리블링이 되는데요? 다 터져가지고 이게 이게 젠지가 진짜 신낸 거거든요? 무리한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응징이 안 돼요. 그렇죠 야. 원래 상대가 오! 오! 참 약하네요. 자 타이탄의 분노. 자 그만큼 이제 W 보호막까지 최근에 좀 좋아지면서 이제는 사실 노틸러스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노틸러스도 탱커예요. 그럼요 지금 탱커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데 불리한 상황에서 노틸러스가 탱커가 아닌데 유리할 땐 탱커인 거예요. 네. 아 근데 바로 걸렸어요. 이거 뒤에 와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폭넬의 엔디가 맞았습니다. 구도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또. 티버가 나오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진짜 무시하고 있죠. 뒤에 티버가 막 때리고 있는데 도망 가야 되는데 붙들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도 없네. 광도 프리스인데요. 이대로 끝날 것 같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빅토르가 아 빅토르가 지금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렇죠 일로 와봐 너 뭐 좀 해볼래? 와봐 와봐 회전격 돌고 있는데 예 그 뭔가 예 돌고 믹서기로, 있죠 믹서기로 상대를 갈아버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경기를 잡아냅니다. GG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자 역시나 그 조합의 강점을 정확하게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극점하는 약간의 불리함은 우리 조합의 밸류가 후반 가면 훨씬 더 좋은데라는 것을 그대로 좀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광동 프릭스가 다시 한번 초반에 좋은 체급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후반까지 가야죠. 광동 프릭스의 경기 패턴이 늘 좀 비슷하다는 게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게 더 문제가 되는군요. 그 빅보세요 빅터를. 아니 딜량 실화입니까 이거? 43,000. 그렇네요. 잠깐만요. 오늘 미드들 아니 뭐예요? 미쳤는데요? 1200 넘 DPM 1200을 넘긴 건데요? 앞서서 그걸 보고 좀 자극됐다. 제가 더 잘 때릴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막 이런 것처럼 제가 책 잘 읽을 수 있는데요? 25스택 쌓았죠? 맞아요. 그렇죠. 누클리안 생활은 다르네요. 예. 저는 실제로 책을 잘 안 읽는데 네네네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좀 인정까지 하네요. 역시 네. 거짓말하지 않는 청년 결백한 해설입니다. 네. 자, 빅토르의 무지막지한 좀 딜량이 좀 나오면서 다루스의 딜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일 정도 대단해서 그리고 오른 보세요. 오른 보세요. 딜과 방패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오른 잘 크면 탱길 다 합니다. 네. 이번 경기 핵심이 결국 오공과 애니가 상대 미드 정글을 초반부터 말리는 그림이 못 나왔고 그리고 레넥톤의 픽의 이유가 아예 나오지 못했어요. 네. 오른이 라인전을 더 잘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저 오른 야 이게 잘 컸더니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었고 자 그래서 POG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당연히 아 그렇지 퀴드즈죠. 네. 오늘 미드들 난리 세상에. 났는데요 진짜. 와. 처음 기본 넘기고 있고 막 1232예요 지금. 네. 뭐 데미지 퍼센트 비율 자체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빅 토르인데요. 예, 정말 큰 토르. 빅토르 예. 잘 네. 컸을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물 레이저 갖다 쓴다. 네, 아, 진짜 뭐 천둥의 그런 신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야, 스킬 한 방 한 방이 상대방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뒤로 빠지는 이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아 잘하네요. 확실히 우리가 눕는 이유, 젠지가 눕는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약간 회심의 카드 느낌으로 애니를 좀 미드로 빨리 뽑긴 했지만 그 애니가 김동준 해설님이 경기 내내 말씀해주셨다시피 좀 궁뜨는 경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바텀에서 그냥 돌진 조합을 같이 꾸렸으면 이거보다 좀 나았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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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에서는 이즈카르마를 선택했다 보니까 약간 조합이 어중간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즈가 빠르게 성장해서 좀 경기를 지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결국 받쳐주는 다른 챔피언들이 좀 부실하다 보니 빅토르가 미쳐날뛰는 걸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맛에 빅토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었던 퀴드 선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과연 어떤 승부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세트 경기로 돌아올게요.